전유진 가수가 어제 2024년 9월 24일 MBN 한일 톱10 쇼에서 불렀던 박성훈 작사 작곡의 첫 정은 주현미 가수가 서울에서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렸던 1986년에 발표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무려 38년 전이네요. 그때 주현미 가수는 25살의 미혼이었습니다. 주현미 가수가 25살에 처음 불렀던 노래를 전유진 가수가 18살에 부른 것입니다. 주현미 가수는 23살이었던 1984년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국을 개업해 일하던 당시 정종택 작곡가의 권유로 메들리 음반 주현미와 김중교의 쌍쌍파티를 녹음해 히트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1985년에 데뷔곡 비 내리는 영동교를 타이틀곡으로 하는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면서 정식으로 가수에 데뷔했던 것입니다. 1986년 눈물의 블루스, 1988년 신사동 그 사람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10대 가수상과 최우수 가수상 등을 차지하며 정통 트로트 가수로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1980년대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여가수로 등극해 김수희, 심수봉과 함께 당시 트로트계 여자 가수 빅3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전유진 가수는 주현미 원곡의 첫 정을 매우 시원하게 열창했습니다. 주현미 가수의 첫 정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넓고 더 선명하고 더 밝은 음악적 공명을 펼쳤습니다. 여기저기 꺾어주는 디테일에서도 전유진식 브라이어티를 전개해서 강렬하면서도 부드럽고 매끄러웠습니다. 첫 정은 역삼각형 작곡 역량 전개가 돋보이는 트롯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로풍 대중가요는 기승전결식의 작곡 전개가 많은데 이 곡은 첫 소절에 샤우팅 클라이맥스가 담겨 있습니다. 즉, 첫 소절부터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상대적으로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문학에서는 도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뒤쪽에 있는 문장 성분을 강조하려고 앞으로 옮기거나 앞쪽에 있는 문장 성분을 뒤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 강조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미술에서는 생존 세계 최고 중 한 명이라고 하는 독일 화가 게오르그 바젤리츠가 인간을 거꾸로 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신문 기자들은 보도용 취재 기사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역삼각형 집필법을 사용합니다. 신문 지면에 최종적으로 수록하는 편집 담당자가 기사의 뉴스 가치를 판단해서 취재 기사를 100% 다 수용하지 않고 허리부터 꼬리까지 어디를 잘라내더라도 말하고 싶은 것을 다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잊어야 하기에 가슴은 아파도 미련 없이 잊을래요. 사랑도 주고 눈물도 주고 떠나버린 그 사람을 사랑하던 지난 시절 받은 첫 정 때문에 무거운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외로이 서서 망설이고 있답니다. 지구어야 하기에 가슴은 아파도 눈을 감고 지울래요. 행복도 주고 슬픔도 주고 떠나버린 그 사람을 사랑하던 지난 시절 받은 첫 정 때문에 외로운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나 홀로 서서 망설이고 있답니다. 한편 어제 공연에서는 전유진 가수의 짙
짙은 핑크빛 무대 의상도 매우 돋보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장면에 등장하는 궁중 의상 같은 분위기였는데 한쪽 어깨를 과감하게 노출시키면서도 치마의 끝자락은 신발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풍성하게 펼쳐서 무대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효과를 보여주는 디자인이었습니다.